재밌다. 처음에 스노우가 남성 손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마. 알았어. 지금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그쵸. 근데 이제 삼성 뭐야 나 똑같은데 아까 거랑 3D야. 이거 만드는 거야? 없어지면 너랑 나랑 닮았나 봐. 아니야 이게 구글에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하여간 그건 모르겠고. 아 진짜 남자애도 거의 닮았어. 이거는 확인했어. 훨씬 좀 리얼리티하게 사진을 지워 빨리 지금 지우려고 찾고 있어. 이모지가 그렇게 생겼구나. 오! 아 진짜 되네.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널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혓바닥은 안 나와. 혓바닥은 안 나오는 걸로 해봐 혓바닥. 에 아. 오빠 녹화가 된다. 입모양이 안 맞아.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선글라스를 진짜 되는 걸로. 자 이제 누구 해볼까? 되게 오래되더라고. 근데 타이밍을 언제 슈퍼스노우가 찍히는지 모르겠어. 어, 볼까? 봐봐요. 아 이렇게 안 보이게. 아 턱은 지금 이거구나. 그 구간이 있던데 보니까. 근데 소리는 왜 나는지 모르겠어 나 도대체. 슈퍼슬로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넣는 게 낫지. 아 이렇게. 이게 애플보다 좋다. 근데 아니 소니가 960 소니 거가 있었어. 960프레임 되는 거. 근데 이 구간을 설정이 안 되나? 이걸로 조금 포인트만 잡고. 어 물어봐야겠다. 저 비슷하게 맞추니까 그 슈퍼슬로우를 구간을 조정할 수 있어요? 나중에 내 거 만들어서 나한테 구간을 네. 구간을 잘르게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이 구간밖에 안 되는 이, 거예요? 아 찍힌 구간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네 잘르기를 하죠. 아 자르기 말고 구간을 딴 구간을 하고 싶을 때 네 여기 막 여기에 슬로우를 주고 싶을 때는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아 이거 슬로우는 아, 자동으로 찍히는 거예요? 자동인식. 아 카메라가 중간에 이렇게 몇 초 1초 정도로 이제 멈춰 있을 때 그거 정확하게 흔들림이 없을 때 그때 슬로우 촬영이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아. 임의적으로 사람이 유저가 원할 때 슬로우를 찍을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어느 순간 이렇게 내가 눌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 슈퍼 슬로우 말고 그냥 슬로우는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 그럼 그냥 슬로우는 없어진 거예요? 그냥 슬로우는 없는 걸로. 프레임 자체가 960프레임. 그러니까 120프레임에 240프레임은 없어진 거예요.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운드로 네, 슈퍼 슬로우만 되는 걸로. 사운드.